이게 훨씬 더 늘었네? 내가 바꿔준다 했잖아, 그러니까. 오, 야, 이거. 이건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건가? 이거 하나 다 쓰면 나머지 쓰고? 파리바게트 디코 디코 뭐 공항점에서 어디 먹었어요? 도시의 작자? 토마토가 들어가. 맛있대 근데 더 벤티. 맛있을 것 같아요. 배고프다. 치즈, 에그 마요, 바질 토마토 치킨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부터 한번 조져보자고요. 후기도 서운치 않습니다. 되게 잘 골랐다. 여기저기 프랜차이즈에서 소금빵 많이 나왔잖아요. 저는 딱 안 넣은 거 진짜 당연하지. 짜증. 아 진짜 배고파. 레모네이드 상큼 파야 달달 파야? 상큼해. 그래. 왜 저래? 생각보다 건강한 맛이네. 한 나 3kg 찍어야 돼 저거를. 근데 왜냐면 게다가 그때 운동이 된 거는 너가 몸을... 무슨 색으로 맛있어? 주황색. 괜찮아. 주황색. 시원하다. 알겠니? 비행기가 없네. 11시 17분. 생명의 은인 던킨. 파리 가는 심정이 어떠시죠? 연 개소문 씨. 아니 근데 전혀 실감이 안 나요. 파리에 간다는 실감이 안 나요. 지금 선생님 공항에 왔는데도 실감 지금 실감 0이야. 이 사진 보내줘도 되지? 티켓 사진 맞죠? 누구한테? 나 친구들한테. 어, 아니 너 그러면 다 털려. 뭐가 털려야 돼? 0이야. 에이씨. 아저씨를 탈출 중이죠.
쟤네 왜 저걸 왜 찍냐? 난 맨날 보는데. 어, 에펠탑이다. 아니 안에서는 그냥 돌려서 할 수 있잖아. 이것도 열쇠로 해야 돼? 응. 진짜 킹받아. 이게 아래야? 응. 그래서 돌려. 위로? 오른쪽 아니야? 한 바퀴 돌렸던 것 같아. 진짜 킹받는다. 키 그게 다 맞지? 아니 또 이거를 또 돼가지고 올려서 일단 잠가. 그걸 또 우리가 맞춰야 돼, 심지어? 자. 어, 아니. 내가 해볼게. 됐잖아. 이거 재생되고 있어. 당기시오. 하, 탈출. 아, 나 너무 힘들어. 근데 우리 원래 왜 이렇게 돼 있었어, 여기? 뭐가? 여기?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피스타치오. 근데 얘네는 무슨 코너로 놓은 건지 구별이 안 가.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, 아직? 그런 거? 여기 과자 같기도 하고, 여기 과자인가 봐. 한국에 있었어? 몰라. 이거 과자에서 본 것 같은데? 과자 먹자, 과자. 할머니 그릇을 넣으면 맛있는 거 아니야? 체다? 네, 체다랑 차이도 허브. 그럼 이거 먹어보자. 이 어니언. 그거? 어, 질서가 없어. 3.7유로 얼마야? 그래? 시리얼 확실히 외국이라 진짜 많다. 응? 그 미트 박스 있다. 어디? 미트 믹스? 어 미트 믹스. 어디? 저거 신문지 만난다는 거. 아 저거 아니야. 저거 아니야? 응. 확실히 잼이 많다. 여기서 하나 먹을까? 응? 키위랑 파인애플을 좋아하나 봐. 멜론, 키위 파인애플. 어 이거 망고 패션으로 좋아하시겠는데?
여기 프로틴 봐. 프로틴 안 믿어. 오. 그거 뭐야? 밀크잼? 어, 이것도 진짜 많다, 근데. 바닐라로 닮을게. 푸딩. 피스타치오 푸딩 아니야, 이거? 어? 맛있겠는데? 그거 하나 하자. 이거 하자, 이 위에 거. 위에 거? 응. 근데 두 가지 있네. 이게 새콤한 거? 이게 새콤한 거. 이거 파란 거 할까? 이거? 응. 보여줘. 이따 빵집 가서 빵 사고. 아, 햄도 짱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. 아, 근데 이런 거 먹어야지. 근데 이런 거 익혀 먹고 안 익혀 먹는 거야? 그냥 저 걸레 아니야? 이거 걸레 아니야? 걸레? 누가 걸레를 갖다 놨어. 심상치 않다. 우리 아까 샌드위치 살라고. 그런 햄은. 근데 약간 그냥 먹는 햄은 약간 이쪽. 이거 있지 않아? 그 여기 PB 상품인가 보네. 아, 근데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? 할머니가 샀으니까 맛있는 거지 않을까? 잠봉쿠. 이게 뭔 뜻이야? 오늘의 저녁. 오히려 서양이니까. 7시 48분에 먹는 저녁. 아니, 되게 예쁘게. 아이고, 아이고. 약간 크리스티나의 그릇 취향이 좀 특이해. 마실 거 안 샀네? 마실 거 안 샀네. 아, 그걸 막판에 그냥 살까 했는데 까먹었어. 괜히 마실게 말해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아니, 파리 사는데 옷 진짜 잘 입는. 그니까. 옷 뭐 진짜 잘 입고 다들 예쁘고 사들. 그니까. 이거 피스타치오 궁금했긴 한데 그냥 레이즌으로 했어. 어, 너 세훈이가 너 레이즌 안 먹잖아. 아, 레이즌 적극자 안 먹는데. 제가 내가 먹었어. 여기다 일단 담는다. 아. 근데 어디서 레이즌 먹어봐야지. 이거 약간 럼레이즌인가 얘네? 요거트. 요거트 뭐 먹을 거야? 나? 난 시기스. 그럼 피스타치오. 그럼 나도 피스타치오. 벌써 먹으면 어떡해. 넣어봐. 어? 어우야. 이게 뭐지? 먼 레이즌. 뭔지 알겠어. 먼 레이즌이랑 피스타치오 요거트로 추정. 그리고 염소 치즈로 추정. 그리고 아는 거는 이 프레지던 버터밖에 없어. 확실해, 이건 무염. 뺑오 쇼콜라 바게트. 아니요, 잘 먹겠습니다.
약간 끝일까? 끝일까? 안 했는데? 근데 쫀득쫀득이 어떡하네? 완전 쫀득쫀득해 못해? 아니 안 해. 근데 쫀득쫀득 안 먹어야 되나? 이거 쫀득다 그래? 응. 맛있는데? 맛있지? 가볍지? 그니까 맛있지. 얘가 생선에 좋은 거 아닌가? 진짜 찾아보고. 너 아는데요? 아까 찾아보다가. 아, 그래? 야, 막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맛있어. 한국이랑 확실히 달라. 그래? 달라. 맛있어.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? 이걸 먹어봐. 냄새는 어때? 어? 별로야? 응? 별로야? 아! 요거트인데? 이거 특이해. 요거트 냄새 나는데? 요거트와 치즈 중간 느낌이야. 사온 거 아니지? 네? 이 햄. 어? 색깔이. 왜 장본거 얼마나 하지? 장본? 아 장본거? 응. 2만 얼마. 만까지 겹쳐서? 아니. 아 달아. 그냥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봐봐, 맞아? 그냥 원푸드 아니잖아. 아 그래봤자 저 꼭지인데. TV 왜 안 켜져? TV 어떻게 켰어 너? 그냥 누웠는데? 어. 난 바게트가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네. 어? 그건 좀 약간 그럼 그 애기는 뭐라고 했어 우리한테? 봉수 완전 쫀득쫀득. 봉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? 맞다, 이거 방음 따위 안 되지? 방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. 응, 무염 맞아. 맞아? 맛있어? 응. 맛있냐, 버터? 근데 요거트 맛이 안 나. 푸딩 아니야, 바로? 푸딩인 거. 햄 근데 안 익고 먹는 게 맞겠지? 물에 넣으면 냄새 확 나는데? 그래? 무슨 냄새? 어? 되겠다. 되겠다? 응. 사람이 짜게 드시네. 이거 족발 냄새다. 아, 그래? 응. 별로다. 오늘 느낀 점. 파리 사람들은 신호등을 안 지킨다. 다들 무단횡단한다. 그리고 파리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. 짜다고? 응. 고기 냄새 나지? 일단 먹어봐. 입에 들어가다 고기 냄새 나잖아.
괜찮은데? 맛있어. 야, 짜! 맛있다.